네, 오늘은 그 지수가 뭐 아침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은 뉴스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번 달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천천히 가도 또 한번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166% 이번 달그 누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 자랑한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우리 생쇼 매니저님들 다뭐 100%들 다 넘어 있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주로 중소형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한때 뭐 60%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진성TC 오늘 2차 목표치를 터치를 했는데 이 진성TC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C의 상승을 잠깐 보면 목표치를 일단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전고점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깔끔하게 하면 14,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모멘텀이 발생했고 이 밑에 오실레이터가 이제 막 영선 돌파했기 때문에 한참을 갑니다. 여기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오실레이터 상승이 진행되면 아마도 14,000원 이상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직도 12,000원이거든요. 한20% 정도 남았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꼭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 만들어 걸알수 있어요. 수십 년간 만들었죠.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오른쪽으로 지금 비껴져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만큼 오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르기 때문에 11,000원부터 이만큼 오른다 그러면 대략 10,0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땐 전고점 넘어가면서 한 18,000원 정도 전후까지는 무난히 보이는 중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목표치 터치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그 에너지 투자가 또 에너지 효율화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전 과거에는 이제 태양광이나 뭐 이런 그 풍력을 설치하는 데좀 집중을 했다면 이 전력들이 모여 있고 저장을 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한 투자들이 좀 약해서 사실은 그 발전은 해놓고 그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쓴다라는 그런 결국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현대 일렉트릭은 수혜주라서 실적도 좋고 또 내년도에도 경기가 이제 내수 경기나 뭐 수출 쪽에서는 다소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소비자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 소비 동향 발표가 나왔는데 소비 신용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는 뭐 주식할 때도 주식을 신용으로 사지만 또 여러분 소비할 때도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카드를 써서 소비신용을 써서 이제 소비를 하는데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또 고금리 속에서의 그 연체율 증가와 소비신용의 증가는 향후에 미국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선행지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전망이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고 업황이 강력하게 가는 그런 섹터들의 경우에는 그런 소비 흐름이나 경기 둔화 흐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이는 자리는 여기 이 정도 정도까지 6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꼭 수익 극대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거래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거래가 터진 다음에 지금 뭐 거래가 아직 안 터지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 여기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직전 거래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 하시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편입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좀 편입을 했었었는데요. 이 경기 방어주이면서 또이 내년도 소비 둔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킬 종목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1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1월 첫 번째 주에 말씀드린 가격에 지금 딱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가격이 31만 5천 원이고요. 종목명은 농심입니다.
그래서 이 농심인데요. 이 농심은 뭐 어쨌든 그 이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장에서도 손실이 나지 않고 연초 대비해서 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가 영선 돌파 일단 했기 때문에 이 원래 내수주들이 잘 안 가지만은 한번 자리 잡고 가기 시작하면 꾸준히 가고요. 전 세계 그 글로벌 투자 그 흐름을 보면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뭐 길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그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자면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가치 투자가 이제 시장의 중심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농심은 특히 이제 2020년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른쪽에 뚫리게 되면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최소 이만큼 올라오게 되니까 고점 목표치는 45만 원 정도 전후가 이걸 클래식한 패턴 분석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고전적인 방식에 의하면은 뭐 45만 원 정도 전후까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크지 않지만은 경기가 좀 부진하고 리스크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농심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키움증권이 농심의 가격 인상과 북미 고성장 효과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을 했다라는 그런 리포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증설이나 가격 인상 효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앞으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에 성공한 기업들을 볼 때 중국이 아니고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뭔가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주가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도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그 흐름이 고금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 기간 동안 달러 강세는 계속된다. 그리고 가치주 중심의 투자 흐름이 앞으로 2~3년에 시장의 중심 축을 이룰 것이고 대형주도 지금 블루칩들, 뭐 애플과 같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 샀다는 애플 같은 종목들, 또 뭐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이 잘 가듯이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흐름은 연장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기술주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 가치주라고 보고서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쨌든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그 시기가 오면 밸류를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이런 관점에서 워렌 버핏의 연기금의 투자의 키워드는 밸류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가치주들 마켓쉐어가 크고 캐시 흐름이 좋으면서 안정적인 마켓쉐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꾸준히 앞으로 10년, 20년도 계속 날 수 있는 이런 종목 중에서 이 밸류 가치주들이 많이 있으면 특히 소비재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연준 고위 인사들 인프라 둔화에도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도 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어쨌든 양적 긴축도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한계점이 뭐 터미널 레이트라 그래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거냐, 그래서 4.7에서 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계속 고금리 양상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는 좀 둔화 조짐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방어주를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려볼 건데요. 네. 그 이제 경기 방어주를 대표하는 게 이제 음식료 업종인데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연말쯤에 이제 연준의 이제 피벗에 대한 네.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라는 거의 1년 정도가 아직까지도 남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만약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경기 방어 업종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까 네. 해서 좀 드려볼게요. 좀 그 지적이고 사실 뭐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했을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경기 방어라고 제목은 달았지만은 밸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고금리 기조화에서는 그야말로 큰 메가 트렌드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클은 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과거에 롯데칠성이라든지 농심 이런 종목 한번 뽑아 올리면요. 한 1년씩 가는데 그 무거운 종목이 200%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 투자의 매력인데요. 그런 점에서 고금리 상태에서의 투자 전략은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하고 또 금리 피봇이 있어도 이번에 물가 때문에 겁나서 금리를 많이 내리질 못해요. 그리고 양적 완화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3년 정도는 밸류 투자가 이 시장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고 연말까지도 계속 내년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치는 35만 원, 2차 목표치는 37만 원, 손절은 29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